안녕하세요. 이게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심히 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신경 쓰이는 건 이쪽에 있는 램 쿨러. 다른 쿨러 녀석들은 각이 잡힌 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만 삐딱하게 매달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고정해놓은 방식 또한 대충 얹어놓기만 한 거거든요. 뭔가 그 CPU 쿨러와 24핀 전원 케이블 그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램과 완벽하게 일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쿨링. 대략 4cm 안쪽의 팬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40mm 쿨러 3개를 연결하면 램과 일체감이 딱 맞는 그런 쿨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박스부터 살펴볼까요? 앞에 PWM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아마 4핀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쪽에는 내용물과 간단한 스펙이 써 있고요. 포장지에서 별건 없으니까 한번 뜯어보죠. 두께에 맞는 나사 세트와 같이 들어있어요. 선 길이는 대략 30cm. 일단 겉모양을 천천히 살펴보죠. 기존의 램쿨러로 사용하고 있던 아틱팬 비교를 해보면 아틱팬은 80mm, 에버쿨팬은 40mm. 물론 폭 차이도 나지만 두께 차이도 상당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팬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바람의 직진성이 강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선풍기 말고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두껍죠. 그래서 선풍기보다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램의 깊숙한 곳까지 바람을 잘 침투시켜 주겠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요, 뭐 하다보면 되겠죠 뭐. 메인 컴퓨터에 바로 테스트를 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16기가짜리 램 두 개는 온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센서가 있는 램을 달고 있는 이 녀석으로 테스트를 해보죠. 정식 서버에 적용해보기 전에 테서베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팅을 했고요. 괜찮아, 이번에는 링스같이 그렇게 어려운 건 돌리지 않을 거야. 아주 간단하게 램만 괴롭힐 거니까. 으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정말 힘들어서 테스트맵을 정말 못 돌리겠다, 이대로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정말 돌릴 수가 없다 하는 부품 거수. 아이들 상태에서 램 온도는 34도 정도네요. TM5가 완료될 때까지 에러가 안 뜨고 온도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죠. 3분 30초 정도가 되니까 벌써 45도까지 올라갔어요. 5분이 넘어가니까 48도까지. 램을 테스트할 때 램 온도가 5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러가 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TM5를 돌린 지 7분 만에 50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램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램은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할게요. 방금 전에 테스트에 쓰였던 램인데요, 이 녀석이 10분 만에 50도까지 올라간 이유는 밑에 있는 램은 단면 램, 위에 있는 램은 방금 전에 사용한 양면 램. 그래서 단면 램보다 양면 램이 열이 더 많이 났던 거고요. 제가 사용할 건 16기가짜리에 사용할 거라 16기가 램은 보통 양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있는 양면 램이랑 비슷한 정도의 열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쿨러를 이쪽에 있는 램 자리에다가 이렇게 고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렇게 일자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런 고정 작업은 웬만하면 케이블 타이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끼워서 하나 더 끼워주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일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램쿨러다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일단 여기까진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장착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대보면 오우, 바로 이거야. 이거 이런 느낌을 원했어요. 이게 바로 램쿨러다 이런 느낌. 이런 거 하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이런 녀석이 있는 게 확실한 램쿨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잘하면 이걸 기역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원부 쿨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펜이 3개니까 핀도 3개를 연결해야 돼요. 집에서 남아있던 펜 허브를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모퉁이 부분에 케이블 타이를 4개를 더 넣어서 어느 정도의 바람이 나올지 한번 켜볼까요? 오, 뭐야 이거? 소리가 엄청난데? 근데 바람도 엄청나긴 하다. 바람이 조그만 녀석들인데 이게 바람이 엄청세요. 와, 이거 완전 드라이기 같은데? 잠깐, 드라이기?
근데 세서 좋긴 하다. 근데 너무 커서 싫긴 하다. 뭐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무튼 펜 속도를 캘리브레이션 해봤고요. 지금 그래프처럼 최하로 돼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램플링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테스트 벤치에서는 말 그대로 테스트만 해볼 거기 때문에 벨크로를 사용해서 대충 연결만 해놨고요. 램 위에 일자로 고정을 시켜봤어요. 컴퓨터가 뭔가 사이버펑크적 분위기가 된 건 기분 탓이겠죠. 펜을 달아놓으니까 아이들 온도 또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아이들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테스트맵을 10분 돌려보죠. 방금 10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 램플링을 해놓으니까 램 온도가 10도 이상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50도가 넘어갔죠. 꼭 저처럼 이렇게 모양 갖춰서 쿨링을 할 필요는 없어요. 80mm 펜, 120mm 펜, 140mm 펜 아무거나 램 쪽으로 바람만 향해주면 온도가 거의 10도 가까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떼어내서 디럭스 병장은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을 갖도록 해줄까요? 테스트업에 적용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본서브에 적용해야겠죠. 요 자리에 딱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요 자리에 이렇게 넣고 싶거든요. 이것도 연구를 해보죠. 케이블 타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요 사이로 벨크로 타이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양쪽 내 귀퉁이를 벨크로 타이로 고정하고 케이블 타이를 두 개 엮어서 케이블 타이를 통과시키고 중간 부분에 하나를 더 연결하고 이것도 안 되네. 커스텀 스낵을 만들 때 쓰이는 이 부품 안에는 이렇게 일자로 된 이런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달려있는 나사를 사용해서 상당 케이블 타이 부분으로 아까 전에 부품을 통과시켜서 상단에 있는 스낵 쿨러를 고정한 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생각보다 잘 고정이 됐어요. 좋아 좋아. 케이스가 직각이 딱딱 맞아 있으니까 마음에 정화가 옵니다. 일단은 난장판이 된 책상위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녀석을 켜볼까요? 드라이기 킨 것 같아요. 엄청난 소리.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어우 시끄러워. 근데 바이오스에서 좀 조절을 해주죠. 어우 시끄러워. 일단 F6을 누르고 모드 최적화 오케이. 으아 시끄럽다. 펜 조절 끝났으면 강화 유리까지 씌워주면 완성! 불 끄고 보면 이런 모양이네요. 사이버펑크가 생각나는 그런 모양.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램플링 하나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삐딱하게 고정되어 있던 램플러에서 내 마음에 드는 램플러로 바꿔봤고요. 펜 케이블이 검은색이었으면 좀 더 일체감이 있어서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케이스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램플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나? 22,900원? 26,000원? 깔끔한데? 아니야.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뻐요. 사이버펑크틱하고 모든 건 다 자기의 만족 아니겠어요?